예매를 하는데 가는 사람이 갑인지 사는 사람이 갑인지 갑과 을이 예. 어떻게 매매를 하고 하느냐 따라서 갑, 을이 틀리지죠. 이거 파는 사람이 무조건 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무조건 갑이 아니에요. 네가 팔고 싶어서 파는데 저 사람은 사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안 하는데 사라 하느냐. 이러면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 싶은 사람한테 의논을 잘해야 돼. 의논을 해야지 네 주장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다 갑봅니다. 안 팔려. 요거는 어떻다고 이게 참 좋습니다. 여기는 뭐 뭐를 해도 되고 어쩌고 자꾸 주장을 해요. 갑봅니다. 의논해야지. 여기는 뭘 하면 참 좋을까요? 이러면 겸손하게. 요걸 요거는 내가 지금 이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이러고 의논을 하는 거죠. 내보다 좀 낫기 때문에 살락하는 사람이 내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팔락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한테 사라고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갑이죠. 근데 내가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이 땅을 하고 싶어서 와. 그러면 내가 을입니다. 파세요. 그럼 내가 을이죠.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한테 자꾸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갖고 내가 여기 와서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침도 주시고 이래서 하면 자꾸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 갑이니까 내한테 자꾸 여기는 어떻고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꾸 이래 받으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살살 약해져요. 그럼 내가 비싸게 불렀던 것도 이 사람이 고분고분 잘하니까 내가 100만원 받으려 하던 것도 그런데 내가 참 조금 모자랍니다. 돈이 이때는 어떻게 할지 내가 이래서 하니까 딱한 거죠. 지금 내가 갑이니까 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니까 그대로 들어오니까 저 사람 내보다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나는 땅이 있거든 현재는. 이렇게 어리니까 그대로 이 땅은 지금 쓰고 싶지. 저 사람은 지금 팔지 안 팔지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 하면 팔지만 나는 많이 줄라 하니 그게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야 어린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잖아요. 돈이. 그럼 저 사람이 100만원 달라 그래요. 100만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죠. 이게 지금 당장 좁봅니다. 이러면 내가 갑이죠. 사정 안 해도 되잖아요. 돈 질러 불면 되는데 뭐 간단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좀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안 깎는 이유가 자존심이 깎는 것보다 더 비싼 거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맙니다. 이 돈을 지불하고 마는 게 손해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깎으면서 이렇게 하고 신경전 한 거 있죠. 이만큼은 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 기운이 떨어져.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그것만큼 밑에 걸 하게 돼 있지. 절대 더 질량이 좋은 일을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째째한 놈, 잔잔한 놈 있죠. 너는 못 커. 근데 내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거는 벌써 이 나오죠. 이거는 질량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쳐도 안 깎아줄 사람이니까 여기는 자존심 안 굽히는 겁니다. 꼭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는 내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씁시다. 이래갖고 틀렁 거래를 해버리면 얼마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데 내가 지금 당장 써버리면 이건 두 말도 못 해요. 근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씁시다. 내일 오니까 딴 말 하거든요. 내일 오면 딴 말 해요. 딱 달라드니까. 집에 가서 생각했기는 조금 드시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살 빼거든요. 속에 첩을 나는 겁니다. 거래할 때는요.
내가 현찰을 딱 해갖고 저 계약금 같은 거는 딱 가지고 갚아야 돼. 갖고 그 앞에서 말 갖다 탁탁탁탁 이렇게 잡아보고는 딱 이게 떨어질 때 그때 내질러 뿌리고 딱 쓰고 말아보야지. 그래야 이게 내 땅인데. 요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앞으로 시원시원하게 풀리게 돼가 있습니다. 한데 막 질질하게 해가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일도 질질하게 풀려. 앞으로 되는 일이 그래야 된다. 지금 뭔가 시작하는 거 보면은 니는 끝이 나와요. 벌써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 땅에서 거래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뭐를 할 건데 질질하게 시작을 한 게 이게 화끈하게 지금 될 거냐?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네가 행동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연은 너가 그 현장에서 너가 하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운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원리를 내 자신의 이 자연의 운행의 원리를 모르고 자꾸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요거부터 싹 이렇게 그 환경을 다시 이렇게 그 녹화를 싹 이렇게 해보면 넌 처음에 요랬잖아. 지금 되는 게 요래되고 있잖아. 정확하게 나와요. 0.1mm도 안 틀리게 운영돼.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 판단. 상황 판단을 딱 해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딱 결정하고 말아버려야지. 밀당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밀당은. 밀당해갖고 이익금 얼마 볼 건데? 그 에너지 내가 손실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이 안 풀려요. 에너지가 충만하면 네가 지금 더 지불한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예? 이건 몇십 배, 몇백 배건 들어올 수 있어. 지금 손해 본다라는 생각 하지 마라.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여기서 나가면 시냇물이 다시 위에서 내려오듯이 내려가면 또 올라 또 내려가면 또 들어와. 돈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한테 시원시원하게 지금 움직이고. 째째하게 하는 놈한테 째째하게 가고, 응? 질량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이런 기초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키워가 상대한테 딱 갈 때는 확실하게 딱 하고 요렇게 하는 사람은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앞으로 풀릴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요는 기초도 모르고 달라들어서야 너무 깎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은 지금 이걸 팔고 갈 때는 말이죠.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그 아픈 거에 조금 그래도 대가를 조금 더 주어서 섭섭지 않게 보내야, 그래야 여기서 발복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 아닌가 봬. 그 심정도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해야 이 땅이 지금 너한테 발복이 되는 것이지. 가는 사람을 더 쪼아가지고 안 그래도 속이 지금 깔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 깔같이 물라고 들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땅 발복 못 시켜요. 오지간하면 내가 행편이 꼭 어렵지 않으면, 어렵다면 내가 어리대가 갔어요. 의논하고. 내가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면 이거는 화끈하게 사람들 편하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그거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싸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시 가격
그걸 수행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그 언어를 얻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화 통화되 하는 걸 보고 되게 아 이분은 대화 통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에 들어갔어요. 아 주인하고 네. 내 언어하고 지금 네. 이게 추라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네. 일을 지금 이 하는 사람이 언어다 이 말이죠. 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처음 통화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네. 했는데. 네. 뒤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추라이 하라고 네. 밑에다 시켰다. 네. 이 일은 그만두세요. 내가 이 일이라는 건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한다. 요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일을 안 줍니다. 신께서 우리한테 이만한 일을 줄 때는요. 지금 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추라이를 딱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해보고 합동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뒤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중성격을 쓴단 말이죠. 그럼 내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내하고 안 맞습니다. 아, 이거 딱 잘라가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쉬다 보면 신께서 딴 일 줘요. 네가 안 맞다 하니까 네한테 맞는 거로 또 다른 거를 대줍니다. 근데 거기에도 니하고 맞는 거를 찾아서 하라고 또 대줘요. 근데 대주는데 여기도 뭔가 자꾸 찔찔하단 말이에요. 찔찔하면 난 안 하고 딱 끊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 또 줘요. 세 분은 분명히 준다. 근데 두 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 내한테 맡겨줍니다. 왜? 신도 인연은 이래 좋지만 너희들이 거래하는 거는 안 봤거든요. 거래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째째하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그래도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그럼 할 수 없이 하자 이래 되잖아요. 신께서 너를 어떻게 보느냐. 아 너는 그만한 그릇이구나. 요래갖고 맨 와도 인자부터는 요새는 왜 이런 일만 오노 그러잖아요. 맨 고른 거 줘요, 고른 거. 왜? 네가 고른 거를 하잖아.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런 일 안 줘요. 네가 그런 걸 그렇게 하니까 신께서 이제부터는 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자꾸 줘. 한 번 시작을 잘못하면 난 평생 가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닐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줏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려면 줏대가 있어야 돼. 너의 이념이 살아있고 너의 성품이 줏대가 정해져 가 있다면 이것은 꺾는 게 아니다. 지금 꺾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한테 맞는 사람이 온다. 그때 발복한다. 시간 내버리고 고생 안 해도 조금 어려워도 내 주대는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확실할 때는 이걸 꺾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주 비열하게 하는 거에 내가 말려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너도 지금 약해서 그렇게 지금 합의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때는 딱 이중으로 탁 해가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에 화끈하게 탁 하니까 오케이 했는데 들어가니까 안에서 그렇게 딱 하면 이거는 아니지.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뿌리면 다시 추라이가 와가지고 내 심정 건드린 거를 회복시켜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일이 다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처음에 하던 대로 가자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로 그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시 부른다라는 것은 너 실력과 너 이게 성실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또 그분한테 내가 도울 거는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가 이렇게 더 서비스를 잘하는 이런 거를 내가 찾는 게 맞지. 제가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좀 하고자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움직여서 죄송하다고 이러고 내가 뭔가 선물을 내가 하나 해드리는 게 맞지. 일 끝나고 나면요, 보통은 내가 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으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은데 상대는 끝이 안 좋아도 나는 끝이 좋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이 끝나고 나서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되시면 나는 선물을 하나 딱 일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모님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 게 있잖아요. 요게 봐갖고 이 집안에 뭐가 필요하겠다. 내가 이런 걸 보고 끝나고 나면 그게 뭐지라는 걸 딱 채워주고 오는 겁니다. 이게 미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 집에 모지라는 걸 채워주고 나와야 되는 게 지금 내가 그 사람하고 인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방편이고 그 집에 모지라는 게 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 일은 방편이다 이거죠. 내를 만나는 방편, 끈을 이어주는 방편인데 이 집에 무엇이 모지라고 이런 걸 내가 살펴야 돼. 일 끝나기 전까지 살펴갖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이거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이 들어도 해주는 거라 남을 돕는 거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돕는 거는 그냥 돕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저거는 모르니까 처리를 못 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가 더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 또 필요한 걸 또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견적도 조금 후하게 엮고 내가 해줄 건 분명히 해주고 그렇게 손을 잡으려면 딱 잡고 이러는 거지. 항상 어디 뒤끝이 좋아야 된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나와야지. 그 집에 뭐 아주 그 뭐 서로가 경쟁하다가 나와버리면 내가 못 커. 이해돼요? 네.